예, 많이 기뻐하고 축하해 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가 변화되는 장면입니다. 근데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한다거나 예수님께서 뭐 장차 이루게 될 십자가를 증거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용은 없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용납해 주셨다. 그게 핵심입니다. 용납만 해줘도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나눠줄 것이고 소교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옛날에는 뭐 토색이라 그랬죠. 소교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네 배나 갚겠습니다.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재산 반을 뭐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뭐 그래야 된다. 그게 아니고 더 이상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 뜻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변화거든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은 인생의 전부였는데 이제는 돈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돈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의 용납과 영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집에 가서 밥 먹자 그러잖아요. 유하여 하리라. 5절에요. 그랬던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너무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죄 문제부터 해결하고 뭐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법이 또 다르다니까요. 먼저 용납부터 하고 난 다음에 정죄하는 거죠. 정죄가 아니라 십자가를 말해서 그 정죄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형은 정죄부터 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영접부터 했고. 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자꾸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용납이고 정죄는 그 십자가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죄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죄 씻음 받고 돌아오는 거죠. 사실은 삭개오는 정죄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너 매국노라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신은 이게 로마의 앞잡이로 생각했으니까 너 나쁜 놈이라며 왜냐하면 세금 할당보다 더 받아가지고 부자가 된 거거든요. 먼저 사과부터 해 뭐 이러죠. 아니면 먼저 회개부터 해 뭐 요즘식으로 하면 과거 청산부터 해 이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가는 게 복음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영접해주고 작은 거 하나 뭐 작은 것도 아니지만 사실 큰 거지만 재산 반을 뭐 나눠주고 토색한 것은 네 배나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기뻐하시면서 축하해 주잖아요. 축하해 준 내용이 9절이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축하할 때 쓰는 표현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임 이로다. 이게 뭐예요? 너는 완전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넌 축하받아 충분해 라고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되고 뭐 풍성해졌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름까지 나온 거 보면은 초대교회 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 그 누가 보면 기록될 당시까지만 보더라도 삭개오는 교회의 중추적인 인물이었다. 그래서 이름 나오는 사람들은 주로 그 교회에서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알려진 사람들. 아마 삭개오가 뭐 장로님이 됐는지 뭐 집사님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런 말씀이 납니다. 뭐가 더 쉽지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마치 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만이 단지라는데 그러니까 항상 반쪽 믿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 앞에 우선순위가 뭐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못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즐거워를 못해.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죠?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들만 함께 슬퍼한다. 지금도 보세요. 율법주의자들, 뭐 그 윤리주의자들, 바리새 비슷한 사람들 특징을 보면은 맨날 같이 울자 그러잖아요. 같이 울자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못 하는 게 뭐예요? 절대로 같이 기뻐 못 해요. 기뻐하는 건 공유를 못 해요. 그냥 슬퍼하는 것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이용해 먹는 거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의 특징은 거절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배척의 영성이고 분열의 영성이고 그리고 투쟁의 영성이고 받아들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배척하고 정죄하고 투쟁하고 그러면은 뭐 우는 것만 맨날 같이 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 걸 같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쪽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품어주는 거, 영접하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 마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품는 게 우리가 제자들 아니에요. 교회 누가 오든 간에 기뻐해주고, 그리고 회개하는 모습에 또 이렇게 축하해주고,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기뻐해주고,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 헌금으로서 돈만이 아니고 오늘도 가서 기뻐할 일에 같이 기뻐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같이 기뻐해 주는 거. 그래서 교회만 오면은 내 기쁨이 두 배가 되고 네 배가 돼. 그러기 좋은 교회예요. 물론 뭐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이건 반쪽이라니까요. 슬픔 나눌 것뿐만 아니라 기쁨도 나눌 수 있는, 축하해 줄 수 있는 축하의 영성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인생 잘 살라 그러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한 다섯 명 정도, 여섯 명 정도 만나가지고 한 축하해 주세요. 계속 뭐 축하해 줄 게 뭐 많이 있잖아요. 와, 너 보니까 뭐 젊어져 보인다. 뭐 아니면 뭐 머리를 했는데 아름다워 보인다. 그렇지 않습니까? 옷을 입었는데 너무너무 매치가 잘 된다. 뭐 그럴 수 있죠. 아니면 이번에 뭐 야외 같은 데 갔을 때 뭐 텔레비전 받았다며 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축하해 주고. 자기 못 받았다고 우울해서 가는 사람들 보면은 저게 제대로 믿는 건가? 아무도 축하를 안 해요. 65인치라며 얼마나 큰 거야? 뭐 이런. 그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더 있어야 축하해주고 축하해주고 계속 축하해주는 영성이 있을 때 그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뭐 이를 악물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겠다 그러는데, 물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하면,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십자가 안 믿었겠어요? 십자가를 믿고 변화가 됐겠죠.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세, 용납하는 자세.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축하하는 영성을 갖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그럼 제일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야기가 있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책이 나왔죠. 김정태 씨가 쓴 책인데,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그냥 오늘 부제로 그냥 삼아봤는데, 스토리하고 스펙하고, 스펙이란 말이 쓰여진 게 제가 볼 때 길지도 않아요. 5년도 안 된 것 같아요. 5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왜 스펙이란 말을 이해를 하냐면은, 그 미국에 살다 오신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제 후배인데. 근데 그 교수가 저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도대체 한국에 오니까 스펙 하는데 스펙이 뭐예요? 영어인데도 모르더라고. 그 영어 스펙 몰라? 그랬더니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스페시피케이션 그랬더니, 아, 그거를 약자로, 한국의 모든 약자로 그러시는군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그 AS라는 말을 미국에서는 안 쓰거든요. 그 애프터 서비스 같은 거, 그죠? 그것도 다 약자로 썼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에 살던 애들도 영어를 몰라요, 우리 영어를. 그러니까 스펙이란 게 스페시피케이션인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기계에 쓰는 말이에요. 그 제일 정확한 말은 사양이죠, 사양. 뭐 컴퓨터 사양이 어떻게 돼? 할 때 그런 거예요, 사양. 그러니까 기능이 어떻게 돼? 그런 거죠, 기능. 그게 스페시피케이션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컴퓨터 살 때 많이 쓰잖아요. 사양이 어떻게 돼? 그러면은 여자들은 뭐 무슨 색이야? 이런 거 묻잖아요. 그죠? 우리 집 여자들은 다 색깔만 묻더라고. 뭐 분홍색 사와 이러는데 남자들은 그거 안 보여줘요. 스페시피케이션이 중요한 거죠. 용량이 얼마나 되고 램이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스펙이라 그런다고요. 스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스펙이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보면은 사실은 그거 굉장히 비인격적인 얘기인데, 자기 자신을 기계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기계입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스스로 딱 기계화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에 쓰는 용어를 인간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스페시피케이션이 이건 기계에 쓰는 용어거든요. 사양이니까. 너 사양이 어떻게 돼? 여러분이 애플 7이에요? 애플 10이에요? 뭐 애플 9이에요? 뭐로 쓰고 있습니까? 그 사양이죠.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냐면, 스펙이라고 말할 때는 상품이기 때문에, 기계이기 때문에 최초, 최대, 뭐 최고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텔레비전도 스페시피케이션이니까 65인치, 뭐 어떤 기능이 있어, 어떤 사양이야,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지. 그죠? 화질은 어떻게 돼? 노트는 얼마 돼? 뭐 이런 거. 이건 인간에게 쓸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면, 너 뭐 하고 있냐면 스펙을 쌓아야 돼요. 인간은요, 스펙 쌓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무슨 스펙을 쌓아요? 우리 인간이 기계야. 그런 식의 접근을 하니까 인간이 드라이해져가지고 기계가 돼버리잖아요. 인간은요, 스토리예요,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인생이 돼야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야기는 only 그리고 unique, special 이런 거죠. only 유일하고 unique 독특하고 special 특별하고 그런 것이 인간적인 거라고요. 그래서 이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추구하게 되면은 잘 보세요. 스펙은 항상 장점만을 생각하잖아요. 장점, 성공. 그래야 뭐 좋은 거죠. 스펙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계니까. 그렇지만 이 스토리,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점도 경쟁력이 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스토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 뭐 스펙 좋은 사람에 대해서 뭐 감동받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거지. 총명이신 그러면은 아, 뇌성마비인데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 이런 걸 뭐 말했다. 그죠? 닉 부이시치 같은 사람은 뭐 사지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수영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복음 증거하고 어떤 건강한 목사보다도 더 많은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이시다. 뭐 이런 거. 그게 스토리지 그게 어떻게 스펙이에요. 스펙으로 따진다면 그분들이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인간은요 스펙에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스토리에서 되는 거죠. 요즘 점점 입사할 때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 입사하는 사람들이 그 담당하는 인사 그 담당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스펙만 보는 거 아니라고 우리 그 사람이 스토리를 본다고 어떤 사람인지를 본다고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아, 뽑는 사람은 스토리를 보겠다는데 준비하는 사람은 스펙만 준비하고 있으니 이거 바보죠 바보. 그리고 스펙으로 뽑았다 그러는 몇몇 그 예만 들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인재라는 게 무엇입니까?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이 인재인데 스펙만 갖고 일이 되나요? 이야기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어야죠. 그래서 스펙이 있으니까 잠깐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랑질. 여러분 자동차도 뭐 얼마나 비싼 차. 스펙이죠 그거. 좋은 차. 스펙. 그런데 스토리가 있는 자동차라 그러면 다르죠. 이거.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 차다. 이 자동차에 뭐가 있다. 이런 게 있어야 이게 이제 명품이 되는 건데. 그래서 스토리가 있으면요. 맞장구도 쳐주고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동기부여가 돼요.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저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럼 나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가 스펙 얘기가 어디 있어요. 다 스토리지. 지금 이 삭개오도 스토리 얘기 아니에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 매국노였고 그리고 나쁜 사람의 대명사였어.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영접하니까 용납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초대교회 중요한 인물이 되고 오늘 이게 스토리 아니에요? 십자가나 복음 아니래도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죠?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볼래? 삭개오 이야기야. 이야기는 강력한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제국을 세웠던 나라라 그러면 몽골 아닙니까? 몽골의 칭기스칸. 칭기스칸이 뭐 남긴 게 뭐 있어요? 칭기스칸은 뭐니까 쭉 그 스토리만 남겼어요. 칭기스칸의 유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칭기스칸의 유언? 이게 뭐 돌아다니는 얘기인데 그 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요즘같이 이렇게 탓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요즘에 원망하고.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그러니까 집안 탓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경계. 두 번째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 잡아먹으면서 목숨 건 연명했고 목숨 건 전쟁이 내 직업이자 일이었다. 전쟁이 직업이고 전쟁이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가난 탓하지 말라. 세 번째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그리고 병사로서는 10만 명. 백성은 어린아이 노인 다 합쳐봐야 200만 명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병사는 10만 명. 근데 어디까지죠? 러시아 있죠? 러시아. 러시아가 한 번도 외국에 점령당한 적이 없었는데 몽골한테 박살이 났고요. 유럽은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폴란드, 헝거리 그리고 오스트리아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오고타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칸 새로 뽑으려고 철수를 했어. 유럽 그래서 유럽이 동유럽과 서유럽이 문화가 달라요. 동유럽은 몽골이 점령했던 땅들이에요. 그래서 거긴 아시아적인 요소들이 있어. 그리고 서유럽은 몽골이 침략을 받지 않은 거. 동서유럽의 그 문화적인 차이는 몽골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확 갈라져 버렸죠. 바그다드 점령해 버렸고 인도 위까지 호라즘이라고 거기도 다 점령해 버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맨날 베트남 선교 가는데 베트남이 자부심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몽골이 베트남을 정복을 못했어. 베트남을. 그래서 일본 정벌하려고 그러다가 왜 일본을 2차 밖에 안 하고 그만뒀냐 하면은 그 병력을 뽑아가지고 베트남 정복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우리나라하고 참 인연이 많아요. 그죠?
끝까지 그 독립 유지했던 나라예요. 베트남은 세계 강국은 다 이긴 거죠. 몽골도 이겼고 미국도 이겼고 프랑스도 이겼고 중국하고도 싸워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전쟁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이 참 지독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밀림에 들어가면 다 깨지는 거예요. 몽골도 말 타고 들어가니까 밀림에서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못 넘어갔어요. 하여튼 그런 제국을 이뤘던 나라인데 엄청나잖아요. 유럽부터 시작해서 고려까지. 그때 병력이 최대 10만 명이었대잖아요. 그러니까 수갑구 얘기할 거 아니죠. 작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배운 게 없다고 원망하지 말라. 나는 이름도 쓸지 몰랐는데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칭기스칸은요 그냥 사람들의 지혜를 듣고 그거 잘 받아들여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대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적어도 이 성경의 사람들이라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탁월해지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의 모든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도 일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칭기스칸의 자세만큼 나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지만 그렇죠?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이 정도는 돼야 되겠죠. 너무 막막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도 살아남았대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칭기스칸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스토리죠. 몽골은요 칭기스칸의 스토리를 받아들이고 이거 말고도 많아요. 이 스토리를 가지고 일어난 민족이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얘기가 다 스토리 얘기 아니에요. 스토리를 가지고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 교육은 간단합니다.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 스토리 이야기를 12살 되기 전에 한 500번쯤 얘기해 준대요. 요셉 이야기 한 500번. 모세 이야기 한 500번. 그러면요 똑같은 얘기를 한 500번 들으면요 내가 요셉인지 요셉이 난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완전히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다니엘 이야기를 한 500번 들으면요 내가 다니엘인지 다니엘이 난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 올 때마다 다니엘과 같은 판단을 내려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일학교에 교육시킬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암송시키라고. 성경 암송이 남는 거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은 뭐 쓸데없는 개똥철학, 지 머릿속에 있는 그 쓰레기 같은 거 잠깐 전달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대요. 반복해서.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진다 그러면 그 스토리가 막 튀어나와야 돼요. 그리고 제일 좋은 설교는 스토리 설교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나온 모든 이야기들을 다 뽑아서 거기서 이야기의 메시지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거죠. 원래 여러분들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이 사케오 스토리가 여러분 가슴에 남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스토리. 그걸 이제 간증이라 그러죠. 내 믿음의 스토리. 간증이 있어야죠. 내 노래가 있어야도 내 간증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도 스토리가 나와야 돼요. 어떤 스토리. 이번 뭐 네팔 선교 갔을 때도 많은 스토리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스토리들. 그런 것들이 교회의 스토리가 돼야 되고 전체 스토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물건도 스토리 있는 물건이 팔려요. 에비앙 있죠. 에비앙. 그 물 있죠. 물. 보통 뭐 하면 500원에 파는데 그거는 2000원에 팔대. 그죠? 호텔에서 잘못 먹으면 내가 에비앙 제일 비싸게 먹을 때가 7000원에 먹은 적이 있어. 한 병에 7불 정도 내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에비앙 전도사예요. 에비앙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서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에비앙 먹으면 뭐 만병통치라 그러고 물이 좋아야 된다 그러고 아 저는 피지 먹었는데 피지 그런 거 먹으면 뭐 인생이 피지 못한다나 뭐 이러면서 에비앙 그분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그런 재밌는 분이 계시는데 에비앙만 먹어요. 에비앙만. 근데 이분 얘기가 이거예요. 에비앙은 물이 아니고 약이래. 근데 그 에비앙에 그렇게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에비앙은 물이 아니라 약이다. 글쎄요. 뭐 이상한 약인 것 같아요. 그죠? 하여튼 그분은 그랬어요. 우리 뭐 믿는 사람들이 담배를 안 피니까 그 라이터 가운데 지포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포. 지포 그 라이터 있잖아. 라이터. 불 켜는 거. 라이터 불 켜는 거의 이미지는 뭐냐면 2차 대전 때 그거 들고 다니다가 총알이 이렇게 박혔대. 그래서 안 죽었대. 그거 계속 강조해요. 사실 그거 원래는 성경책 아니에요?
여기 성경책 포켓 성경 넣어가지고 총알 이렇게 딱 박혀서 뭐야 그랬더니 딱 봐도 주 예수를 믿으라 뭐 그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 그렇게 들었는데 근데 지포가 그거 뺏어갔는지 하여튼 걔도 그거예요. 총알 막았다. 성경을 꽂아 성경을. 근데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이야기 이야기. 세상에서도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다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삶들을 다 이야기를 만드십시오. 사도 바울 이야기 봐요. 고난이 다 이야기예요. 갈라디아 6장에 보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40에 하는 가만발을 몇 번 맞고 다 이게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그의 삶이 다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냥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생활에 이야기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명문 가문은요. 그 가문에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너 어떻게 난지 아냐? 내가 기도하다가 나온 거고. 너 어떻게 난지 아냐? 너 특세의 산물이야. 뭐 이런 거. 그죠? 너 어떻게 된지 아냐? 너 어렸을 때, 너 철없을 때 성교에 다섯 번 내려갔어. 그죠? 너는 기억도 못하지? 너 베트남도 갔었고 말레이시아도 갔었고 네팔도 갔었고. 너 알아? 가장 어린 나이에 그죠? 안나푸르나 그 오스트리안 캠프까지 올라갔던 애야. 뭐 이런 게 이게 명문 가문이에요. 스토리가 있는 거라고요. 그때 비가 얼마나 왔는지 아냐? 미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어. 뭐 이런 거. 그죠? 그때 미끄러지지 않듯이 네 인생도 미끄러지지 않기를 원해. 그게 메시지죠. 그게 기독교 명문가 말이에요. 근데 아는 거라고는 뭐 어디서 뭐 삼겹살 구워 먹은 얘기밖에 없고, 그죠? 뭐 어디 해수욕장 가가지고 뭐 타가지고 뭐 피부과 다녀온 얘기밖에 없고, 그거를 망할 놈의 가문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복음 안에서 이런 스토리를 갖출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 세련하겠습니다. 288장 찬송하겠습니다.